저번 신입생 OT 이후 드디어 대학교 첫 수업을 받으러 왔다. 학교 안에 버스 종류장이 있다니 모든 게 아직 낯설지만 앞으로의 대학 생활이 더 기대되고 설렌다. 어? 나 그 수업 들으러 가는 중. 혹시 너도? 그런데 누구였더라? 재학아, 근데 우리 OT 때 얼굴 봤었나? 그래? 아무튼 반가워. 잘 지내보자. 뭔데? 아, 말해 뭐해. 그 선배 이름은 정확히 안 떠오르는데 빠른 년생이라 따지고 보면 우리랑 동갑이거든? 근데 지가 선배라 치고 엄청 어른인 척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북학대 선배는 아무튼 만나서 다 얘기해줄게. 고은아, 이정아, 네. 박석훈, 네. 오미영, 네. 아직 안 왔나 보네. 강민호, 네 선생님. 아 죄송합니다 교수님. 자, 그럼 아직 교재가 없으니까 오늘 수업은 아까 나눠준 프린트물 첫 장부터 봅시다. 이 녀석들은. 그럼 오늘은 첫 수업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까지 꼭 교재 구입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세요. 네. 아 참, 지금 여러분 학과 선배가 동아리 홍보할 게 있다니까 그 들을 수 있도록. 학과 동아리? 말로만 듣던 캠퍼스 썸의 시작. 동아리 활동인가? 와, 디자인과에도 저렇게 최대장 포스가 나는 선배도 있구나. 안녕하세요. 저는 디자인과 동아리 회장 이재학입니다.